여기는 내가 찾은 러시아의 두 번째 학교.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다음날 1086 한민족학교. 여기 찾아오기 또 힘드네요. 이렇게 물어서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시간으로 8시 50분 정도, 아침 8시 5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등교를 해서 가보겠습니다. 150여 개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 러시아. 그 속에서 한국의 어를 이어나가기 위해 설립된 1086 한민족학교. 사랑, 화목, 우애를 교훈으로 삼고 세계 민족의 화합을 실천하고 있는 한민족학교 속으로 출발해보자. 아, 여기가 이제 학교 들어가 있구나 보는데요.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반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 한민족학교는 이렇게 매일 아침 선생님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해준다. 학교원으로 들어서자마자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반가웠다. 그러나 세계 그 어떤 학교에서든 선도부 선생님은 엄격한 법. 아니야 다를까 내 더러운 신발도 선도부 선생님의 레이더망에 걸리고 말았다. 자 얘들아, 니들도 신발 깨끗이 털고 들어가라. 한민족 학교의 전교생 700명 중 한국 학생은 70명, 나머지는 타민족 학생들이다. 저기 보세요. 학교에 한민족 학교라서 한복 같은 게 지금 진열돼 있어요. 한국 정통 문화를 기억하기 위해 교단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다는 전시실. 이 전시실이 생긴 날 한국 부모들은 고국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나 우리 지금 러시아에서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종 울린 것 같은데요? 벨도 아리랑. 아 지금 벨이 어디서 많이 듣던 음악인 것 같아요. 아리랑이 울리고 있어요. 반가웠다. 러시아에서 듣는 아리랑 종소리가 심금을 울린다. 아 여기도 저렇게 옷을 벗어놓는. 러시아 학교라면 반드시 볼 수 있는 곳 외투 보관실. 이곳 한민족 학교에서도 학년별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제 수업을 해야 되겠다. 선생님 좀 계신 것 같아요. 벌써 수업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인사 예절도 한국식이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반겨주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친 프리아트노 미나 자붓 탁재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 별명은 디카프리오입니다. 확실히 한민족 학교라 내 유머가 통하는구나. 예쁜 짝과 인사부터 나누고 수업을 한번 시작해볼까? 1교시는 역사 시간. 오늘은 러시아 역사를 배워보는 날이다. 이야, 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라고. 누구 하나 좋은 학생이 없구나.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진리는 러시아 역사 시간에도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 저 러시아 역사는 자신이 없는데. 키예브. какая река? 어느 강이요? 아, 키예브. 키예브, город Киев, Украина. 우크라이나. 호치는 키예브고요. 네. 그리고 강은 흑해가 있고요. 흑해. 네. 네. 키예브에서 흐르는 강이 네, 흑해예요? 네. молодец.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려는 선생님의 노력이 없었는데 학생들도 이런 토론식 수업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한민족 학교답게 역사 시간에는 항상 한국 역사에 대한 토론을 펼치는데 나 탁재훈이 한국 역사를 논하는 자리에 빠질 수 없겠지. 카르토슈카 на Руси была только в 18 веке. 아, 그 곰이 인간 동굴에서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으면 인간이 된다고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을 먹어서 인간이 됐어요. 근데 그 웅변한 여자가 하느님의 그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제 생긴 것이 당군이라는 거죠. 네, это я знаю, да, ну хорошо. 100 дней надо было прожить без пищи, он только кушал чеснок,
Надо было только кушать чеснок. Потом было три государства. Я. Корёпекчи. 이 러시아 선생님이 나보다 더 잘하는 걸?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 아세요? А мы учим историю Кореи. Очень хорошо знаем. 아. Я могу задать вопрос. Пожалуйста, можешь задать вопрос. 토론식 수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수업 시간이 끝나버렸다. 지금 내가 어딜 가냐고? 여긴 1교시 끝나는 간식 시간이래요. 아침을 거르고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위해 러시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간식은 모두 무료. 교내 식당에서 간단한 빵과 음료로 아침 배고픔을 채우고 각 반별로 배치된 식탁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도 떤다. 야, 여기 러시아는 진정한 나라 알아보는구나. 아이고, 벌써 종이 치네. 아쉬운 빵들을 남겨둔 채 다음 수업 교실로 이동을 했다. 이번 시간은 한국어 수업. 내가 러시아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손꼽아 기다렸던 수업 시간이다. 아직 해가 지르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일 저녁 한국어 수업은 이곳 1086 한민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시간. 주인이 선언을 불었습니다. 한국에 언제 가봤어요? 작년에? 예, 작년에? 작년에 가봤어요. 언제요? 가을이 아니면 여름이야? 가을에. 학생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하다. 처음에 한국에 글자가 있었어요? 한자를 썼어요.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처음에 오셨어요? 네, 네, 처음입니다. 처음에? 모스크바 처음. 모스크바에서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무엇을 하러 오셨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스크바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한국어를 왜 배우는지를 궁금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 굉장히 열심히 잘 배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어를 왜 배우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뭐 하고 싶은 일도 궁금한 거. 한국어를 배워서. 반 한국 사람, 반 우즈벡 사람. 한국어를 좋아합니다. 한국어 취미? 취미 있어요. 대학교? 대학교에? 저는 배우려고 합니다. 아마 저는 University of Asia and Africa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싶습니다. 학생들 각각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한국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 소녀는 시간을 아껴 열심히 공부하여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체육 시간. 여기 한민족학교도 실내 체육관 시설이 근사했다. 체육 시간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한다. 이곳 러시아에서 어김없이 활동하는 나의 장난기. 선생님한테 들키기도 했다. 이렇게 바로 보복당할 것을 진짜 무슨 현실이. 아, 이래서 나이는 속일 수 없다고 했던가. 대한민국 날 샌들이 탁재훈 여기서 무너질 순 없는데.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보자. 오, 역시 젊은 게 좋구나. 그러나 축구만은 뒤질 수 없지.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싸워 이기리라. 자,
동친구잖아. 네, 끝났어. 아, 저 인차 계속했어, 저거. 저 축구. 선생님도 좋아하는 것 같아, 축구를. 그지? 와. 지쳤어, 지쳤어, 애들이. 결국 나도 지치고 친구들도 지쳐 무슨 물었끝났다. 자, 다음 시간 영어 수업. 한민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어 수업이다. 러시아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세계적인 영어 열풍에 동감하고 있다. 바로 지금 저 학생이 영어 선생님의 딸이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문화적 차이.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똑똑하게 대답하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정말 당당했다. The English, eat bad food. 수업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교육 방법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No one understands your language. How can you show that you are hungry? 제스처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Oh, I have stomach ache. No. Well, please you. Yeah. Well, what can you show me so that I understand you with your gestures? I'm teacher. I love you. 영화 속 배역을 나누어 영화 대사를 직접 더빙하는 교육 방법도 있었다. Shane is our business. Shane is our business. We are the girls and we protect our quarterback. One shot. You crazy? Now, pass the ball back. Son of a bitch. Son of. Ready for a little practice, Shane? Yeah. 이러한 방법들은 영어를 좀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학교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Study English very good. How about Russia people? At English in Russia is, for example, when I get a good job. No English, no good job. No. Why? Because all technologies, new scientific researches, they are all in English, you know? And if you apply for a job, and where language aptitude in your resume, you say, native English, approximately native. So your salary is $400 more than those who say that language, for example, English, reading with dictionary. You know, it's normal. Discuss. Oh, just I forgot. You want to sing a song? You promise, right? Some of your best. Video. Yes. Video. He's a musician. Musician? Yes. 영어 선생님 딸이 자꾸 노래를 부르란다. 노래? 무슨 노래지? English. 여기서는 English? 컨치 꺾고 노래라도 몰라줄 텐데.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You are the angel from afar. 이 영화가 맞는지 모르겠다. 가사가 세상에.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제가 대충 노래를 부르라고 하자 모든 학생들이 Now it looks as though they 노래를 같이 한다. To stay. Or I believe in yesterday. 비틀즈의 yesterday. Suddenly, I'm not on the moon. 갑자기 음악 시간으로 바뀐 기분이다.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40분의 시간이 지겨운 줄 몰랐던 영어 수업은 이렇게 음악으로 마무리했다. 점심시간에는 우리의 한국 혈통 고려인 여학생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 이름 뭐야? 저영. 전영? 저영? 한국어 잘하는 거 같네. 뭐가 되고 싶어 나 지금? 변호사가 되고 싶어. 변호사? Всем, наверное, не очень много знаю, хотела бы побольше узнать.
Корее это все-таки родина наших предков, поэтому хотелось бы узнать побольше о ней. Учиться разговаривать по-корейски лучше. Янка, я же должна быть в Корее, побывать. 수많은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는 넓은 대륙 러시아. 그 속에서 한국의 정신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1086 한민족학교. 비록 피부색과 얼굴 생김새는 다르더라도 한민족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그들이 나눈 우정은 어떤 값진 보석보다도 빛나는 것이었다.